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치스. 아 진짜 먹방 한번 하기 힘들구만. 내가 이런 그 뭐야 사시미는 처음 먹어봐. 솔직히 당일 도축이에요. 당일 도축. 당일 도축돼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이 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딱 우와.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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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내나? 오, 이게 결. 와, 뒤진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와, 뒤진다, 이거. 와, 야, 이거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아 근데 기름장이 없어. 아 미치겠어. 기름장이 더 맛있긴 하거든. 아 기름장을 깜빡했네. 와. 근데 고기 달라 할 때 무슨 부위 달라고 했어요? 이 부위는 모르겠고요. 그냥 생고기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이따 그건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 그 아이러스에서 광주 생고기 치면은 되게 싸요. 그 120g에 9,900원인가? 이거는 지금 19,000 얼마였나? 19,000 개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아 미친 새끼죠 또. 안철들아! 녹화 중이래. 사이코패스야. 좀 먹을게요. 일단은 아까 그 뭐야 고추장 했으니까 이제 기름장에다가 와 고추장에 찍어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와, 이거 내가 진짜 소주만 먹을 줄 알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한 덩이 집어서 씹어 먹으면 맨얼. 아, 한 덩이. 삼남매 고깃집 맞아요. 거기에요. 거기 개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와. 아 이거 노른자를 어떻게 섞어 먹지? 이거를 이제 좀 섞어서 좀 풀어야 되나? 안녕 이봐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엄마 있고. 좀 섞어서? 안녕. 아이 진짜. 아 송아지 친구도 있네. 야 미안하다. 야 송아지고 먹고 존나 맛있다. 야 이거는. 땡큐 땡큐 땡큐. 와 나 명절 나가는 꿈 꿨어. 물론 스파 말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마 1호. 땡큐 땡큐 땡큐.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 아이치.
와, 식감이 진짜 쩔어. 여러분들 진짜 이거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면 진짜 이거 가격도 별로 그렇게 안 비싸고, 야,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와, 이거는 진짜 그 어릴 때 그 내가 젖소 농장에서 송아지랑 굉장히 그 뭐야 그 송아지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뭐 그런 기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진짜 그 친구들 생각이 나더라고. 1인분에 9,000원, 이거 맛있어요. 봐봐, 이게 안 마실 수가 있어, 이게? 야, 이게 안 마실 수가 있니, 이게?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장난 아니야, 이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일 도축해가지고 다음날에 오는 고기라서 굉장히 신선합니다. 굉장히 신선해요. 굉장히 신선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 거의 120g인가가 9,000원이었나? 막 그랬어. 아우, 내가 술은 못하니까 사이다로 좀 대신할게요. 술은 못해가지고. 사이다로다가. 근데 핏물이 있어도 맛있는데? 자. 어우, 맛있다. 아우, 세주는 제가 없어가지고. 소주 방송? 소주 먹는 건 정제 아니야, 여기서? 여기 소주 먹는 건 정제가 아니야. 해충 오늘 회식 각이다. 아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난 근데 개인적으로 고추장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아, 와사비를 사올걸. 아. 아니 근데 나는 고추장 찍어 먹는 게 맛있는데? 아, 물론 기름장도 맛있는데 고추장이 좀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고추장이 입맛에 맞는 것 같아. 둘 다 지금 파먹고 있는데 기름장도 맛있지, 맛있는데. 이렇게 해서요? 땡큐, 땡큐. 되게 싸. 습하고 초고수가 찍어 먹는 초고수장. 아, 감사합니다. 이게 19,000 얼마였나? 이렇게 해서 내가 잠깐만 가격 좀 제대로 볼게. 다 먹었어. 핸드폰 어디 갔냐? 완전 땡큐, 그렇게 안 비싸. 땡큐, 땡큐.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 잠시만. 이거, 그 뭐지? 그, 120g인가가, 9,900원이었나?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네?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야 아이러스라는 사이트 가면은 있어요. 아이러스라는 그 사이트 가면은 정확하게 나와있거든요. 그 광주 생고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세요. 근데 가격 싸! 여기가 딱, 막 가격이,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이 정도 퀄리티면은, 야, 이거 괜찮은데, 막 이런 느낌. 단무지도 있는데, 단무지랑 한번 싸먹어볼까? 잠깐만. 단무지랑 먹으면 또 맛있다는데? 단무지랑 먹을까? 난 근데 이게 고추장이 좀 잘 맞는다. 고추장이 좀 잘 맞는데? 아, 잠깐만.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단무지? 이렇게 먹으면 맛있나? 와, 다진 마늘 쩐다. 아, 다진 마늘 쩐다, 이거. 다진 마늘이 갑이었네. 와, 이거 진짜. 오, 다진 마늘 미쳤는데? 와, 다진 마늘이 이게 물건이었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고기입니다,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건 미쳤어. 땡큐, 땡큐. 자, 여러분들 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먹는데 드백스 먹는 거 보니 배부르네요. 다행입니다. 소한테 안 미안하나요? 다행입니다. 예. 예, 이거 먹으면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소한테 안 미안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한 입 먹잖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한 입 먹어보잖아. 그딴 게 없어. 소 엄마하고 먹어. 그런 거 없어.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여기 다진 마늘 주는데 마늘이랑 같이 먹는 거 추천합니다. 마늘이랑 같이 먹는 거 진짜 맛있네. 마늘이랑. 와, 이쪽. 와. 그 아이러스라는 홈페이지 가서 광주 생고기 치면 나와요. 광주 생고기. 벌봐. 벌봐 무슨 사이트냐면은 막 이것저것 막 공예 작품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만드는 곳 같아. 막 작품 같은 거 만드는 곳. 아, 아이디어스네. 아이디어스. 죄송합니다. 아이디어스래요. 아이디어스. 내가 스폰이었으면은 이거 이름 안 틀리겠지. 네,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주인 아저씨가 트럭에 실어서 어디로 갔는데 엄마가 아저씨. 안 돌아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매. 그래. 너의 엄마가 여기에 미안하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렴. 와. 너도 크면은 나를 만날 수 있어. 응. 너도 나중에 커서 훌륭한 송아지가 되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알겠니? 에잉? 와, 아, 양이 많다, 근데. 와, 배불러.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 토리 이거 잘 안 먹는데? 땡큐 땡큐 땡큐. 단박에 보내드렸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머리는 서울, 몸통은 천안, 다리는 제주도가 미친놈. 미친 사람인가 진짜. 와, 존나 맛있겠다 쟤. 아, 나 저기 유튜브도 많이 봤어. 저기 유튜브도 많이 봤어. 그 외국인 분이랑 한국인 분이랑 이제 커플인데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와. 이러면서 이제 칼질도 배우는 거지. 캬, 칼질도 싹 배우고. 와, 싸. 아, 지겨주는 거야. 색깔이 거무디티하다고? 이게 화면 때문에 그래. 실물로 보면은 되게, 되게, 영롱해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졸래 맛있겠다, 이 느낌이야, 색깔이. 지금 멀리서 그래. 노른자에 찍어서 기름장에 싹. 240g. 240g이에요. 아, 맛있다. 땡큐 땡큐 땡큐. 쩝쩝충 에반데. 아, 원래 이거 먹을 때는 이거 소리를 내줘야 이게 또 먹방의 그런 어떤 감성이 나오는 겁니다. 해야 돼, 먹방은. 맛있다. 먹는 부위 맞으니까 팔겠죠? 먹는 부위가 맞으니까 이게 팔겠지, 이게? 오우. 아, 통으로는 이제 슬슬 물리죠? 아니야, 먹을만해. 괜찮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먹을만해. 그리고 이게 다진 마늘이랑 먹으면은 되게 맛있다. 그리고 그 뭐야, 양념장에 그 이 기름장은 요거. 이 계란 노른자 추천합니다. 지겨버리네요. 계란 노른자. 땡큐 땡큐 땡큐. 날로 먹으면. 육사시비를 먹고 소가 된 드맥스는 도축되어 세수들이 소상에 올랐다. 감사합니다. 지리지 이것도. 야, 근데 맛은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냐, 이게? 아니, 이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인간적으로? 와, 나는 구운 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생고기 이 윤기 반짝반짝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고추장이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난 고추장이 맛있다. 되도록이면 조금 얇게 썰어서 먹는 것이 약간 좀 그 회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고, 약간 좀 굵으면은 이제 좀 식감이나 감, 그 뭐야, 씹는 그런 어떤 느낌. 뭐야 이건 또? 감사합니다. 야, 이 우베 사치피도 내가 알아냈거든?
야 이게 이상해. 또 되게 뭔가 이상해. 우메사치키랑 가일이랑 했는데 게임은 좀 잘해. 장풍을 좀 잘 쏘거든. 근데 아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서 내가 그 아이디 라우지 전적을 쭉 내려봤어. 언제 또 그거를. 그 아이디가 AGGG였나. 그 뭔지 알죠? 옛날에 그 드백님 그 북한 국기 해가지고. 야 드백님한테 이거 부계정이. 언제 저걸 또. 야 이게. 내 기억에 뭐 다른 계정이었어. 그래서 드백이 물어봤대. 어 어떻게 하셨지? 예리해. 예리해. 어 예리해. 맛있는 거 드시는 거 같네. 아 뭔가 이상해. 땡큐 땡큐 땡큐. 와, 요 정도만 먹자. 일륜보님 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뭐 지금이야 이거? 오늘이야? 아니 좀 그래요. 너무 오잼이었어. 그냥 적당히 저도 약간 서로 막 이렇게 오버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노잼이야. 그래서 뭐가 노잼이야? 노잼인데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막 방에서 시끄러워. 아도스겠어 아도스겠어. 나야? 처음에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혼자 시끄러워. 나 자고 있는데 겁나 시끄러워. 일어나서 가보니까 혼자 떠들고 있어. 솔직히 제정신 아닌 줄 알았어요. 아 혼자 그러네. 혼자.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아, 진짜 여러분들. 혼자 방송도 안 키고.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한 번씩 해본 거 아니야? 어. 아니 다 한 번씩 게임하면서 막 이제 뭐 어 상대 캐릭터 이름 막 어 막 얘기하면서 거기에 심취해서 막. 이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 그 그러지 않나? 안 친한데 강남코로. 이거 근데 막 여러분들 막 물릴 줄 알았는데 막 좀 먹어도 그렇게 막 물린 느낌은 없어. 되게 신선해요. 되게 고기가 고기가 되게 신선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술만 먹을 줄 알면 되게 좋은데 술을 못 먹으니까 이게 좀 아쉽지. 이거 진짜 술 쇠주 좋아하시는 형님들 드시면은 어 쇠주 좋아하시는 형님들 드시잖아. 와 이거 진짜 뒤진다 이거 진짜. 몸에서 안 받아가지고. 아 오늘 좀 그래도 사이다는 봤는데 잘. 이 사이다는 되게 잘 봤거든 지금. 아 뭐 먹냐고 세 번째 물어봅니다. 소 먹어 소. 뭐? 소 먹어 소. 감사합니다. 육회는 무슨 맛인가요? 그 본인살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 나는 맛, 그 피 나면서. 이런 맛 한번 딱 해야지 이게. 이게 ASMR이지. 해가지고 아우 나 딱 여기까지. 악마를 보았다 해서 음육 아저씨처럼 드시네요. 크크로 편망. 약간 지금 보면은 그 느낌 나지. 약간 어 약간 보면 지금 그런 느낌 나지. 고기 굽는 소리에 저작권이 있어서 공격을 못하네. 서럽다. 사연 감사합니다. 고기 굽는 소리가 저작권이 있어? 대박이네.
와 진짜 잘 먹었다 근데. 아 이거 냉장 보관하면 아 냉장고를 빨리 사야 되는데 이거 냉장 보관 못해가지고 아쉽네. 그 뭐야 아이스박스에 일단 보관해야겠어. 아이스박스 잠깐만요. 사심이 어디서 샀냐고 세 번째 물어봅니다. 아이디어스 들어가서 광주 생고기 치면은 나와요. 거의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광주 생고기.